지금 이 자리에 이 현장에는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한 번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 생활을 해오고 다년간 신앙 생활을 해오고 단 몇 주 정도 신앙 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종착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천국 입성입니다. 천국 입성을 갈망하며 간절히 구하시는 분들만 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아멘! 이거 저버리면 아무리 성경 통독을 수십독을 했다 할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셨을지라도 하루에 뜬 백구골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4차에 걸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고 계신 동일한 설교 제목을 반복적으로 설교합니다. 인간들에게는 잠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차 하는 순간에 까먹는 능력들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인생살이 60년, 70년이 넘기 시작하면 가물가물가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배운 거 마음속에 담아놓은 거, 내 영혼에 차곡차곡 간직해 놓은 것들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다 안다 할지라도 아는 사실을 개발시키고 아는 사실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살리는 권능의 것이다. 전체적으로 능력과 권능을 말하여 자녀된 권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있다 손치더라도 나는 몇십 년 모태적 신앙이다 라고 자랑삼아 말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로부터 권세라는 것을 엿볼 수 없다면 그건 뺑탕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 제1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해 주신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닌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펄펄펄펄 끓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을 뿜는 기도, 설교할 때 정신 번쩍을 내게 하는 기도, 이것이 잘하는 기도고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속고 믿으면서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그러한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여 성경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식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량이 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입성을 하는 것을 초기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망만큼은 우리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한 교회, 두 교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구원에 관한 설교는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뜸뜸이 가끔가다가 교회에서 다루고 있을까요?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입성 불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의 중심인 3장 5절 말씀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딱 잘라서 우리 주님께서 단언하셨어요. 어쩌면 명쾌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혹독할 수도 있는 이 엄청난 말씀에 대하여 우리들은 어떤 심정을 갖게 됩니까? 너희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는 거듭나지 아니하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 입성 꿈도 꾸지 말라는 선언이에요. 5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이미 들으셨고 눈으로 같이 합독하셨던 3장 5절 말씀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 입성 꿈도 꾸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요 필라델피아에서 자그마치 22번 교회를 옮긴 이력의 사나이였다. 필라델피아에 자그마치 52년간을 살면서 22번 교회를 옮겼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왜 이럴까? 저 교회에서는 왜 이 말씀을 배제시킬까? 이 명제에 대해서는 왜 제거하려고 애들 쓰는 모습이 엿보일까? 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약화시킬까? 이런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 저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 해서 다니고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3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어요. 너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는 의미예요. 왜 그랬습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제자들에게 교육시키고 가르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보게들 참 멋지도다. 맨날 며칠을 내가 눈여겨보았지만 참으로 감탄할 지경이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들의 이 모습을 내가 보니 정말 감격이로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내어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전개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후 120여 명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전혀 기도에 몰입하고 전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엄청난 강렬한 기도를 퍼붓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터지고 말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폭발력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지구를 들썩들썩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폭발적 역사. 여러분들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3장 5절 말씀,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느냐,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정말로 고통과 번미를 만들게 만드는 그 중요 요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명령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후면 이제 승천해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도 자상하게 그렇게도 아끼면서 사랑해 오고 가르침을 주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열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전달하느니 너희들은 잘 듣게 너희들은 잠시 후에 나를 볼 수 없으니 이 말씀을 너희 가슴속에 평생을 간직하고 살게 하면서 내놓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 자! 여러분들처럼 아멘! 할렐루야! 알겠나이다! 받겠나이다! 주여 나는 이미 받았나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니야. 뭘 받아받기는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무조건 무엇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거 지사 불문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나의 딸이다 라고 자녀된 권세의 칭호를 받으신 것과 동시에 의인이라 칭하는 의의 영혼을 받으신 분들 바로 여러분 자신들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기로의 선상에 서 있는 것 분명합니다. 자명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임재 역사까지 내가 체험할 필요가 있겠는가? 갈등이 되실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의 영혼 속에 성령을 받아 미셔라 하는 것이 주님의 강력한 권고요, 간절한 호소요, 행복한 부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외면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주님의 명령에 배격할 만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강변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면 하면서 성령을 받아 미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가, 물과 성령을 받은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를 지닌 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 헛된 가치로 여기지 마세요. 성령 받은 자가
받으세요. 성령 받는 방법은 요한복음 2장 38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게 돼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전달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대회 가셔서 열 번만 주무시기 전에 사도행전 2장 38절 꼭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산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은 지금 현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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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든지 이 세상 길은 그렇습니다. 반쪽이에요. 반은 이쪽, 반은 저쪽. 그래서 이쪽, 저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 저쪽 할 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연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신의라고도 하고요. 신념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체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 곧 내 의지가 믿음화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조정하고 나를 운영해가는 내 육신적 자연적 믿음을 말하여 신념 또는 신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발로 돼가지고 그런 믿음이 발로 돼가지고 내 영혼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답하신 것입니까? 둘째가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신념을 활용한다거나 나의 자연 믿음을 활용한다거나 이것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 고유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고유한 믿음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이 사실은 네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파악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생각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네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이 이 사실을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손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영혼의 임재해 계신 그 성령께서 그 사실을 보증해 주고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그 사실을 너희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말을 제공해 줄 테니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의 안내를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까지도 우리는 절대로 무서워하거라 대격하려고 한다거나 방해하려고 한다는 의식을 요만큼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될까요?
주의 종들은 왜 이 문제를 꽉 틀어잡고 이 때문에 평생을 씨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라고 그토록 피땀을 흘리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능력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산 증거인들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정도 수준에 계신 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힘이 있어야 예수를 증거하지요? 이 입술과 이 혀끝에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담겨 있어야 팍팍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럴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위하여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받들면서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초기와 같이 내놓은 사람들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대부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들, 위대한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종들, 몽땅 다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성령 받고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 아니었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당시 가장 사랑하는 당시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하여 가서 빨리 말씀 받고 안수하여 사울에게 성령을 받게 하라 명하셨은 즉 아나니아 가서 안수하며 사울이 성령을 받더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고 하면 바로 사도행전 19장 2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아닌가 하셔서 나 바울이라 하오. 아우, 그래서 이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어쩐 일이십니까? 아우, 정말 이 어려운 게. 아,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들 다들 성령들 받으셨어. 예? 성령이라뇨? 우리는 그런 거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답변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께서는 벌써 딱 알아채시고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성령을 받을 지어다 하신 천부들 아멘 성령 충만을 받더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분명히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당신 자신들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나의 비행위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오직 예수 미치는 자, 예수 표적으로 살기를 선하는 모든 지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지상 명령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백까지 증거하기 시작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한 세상을 살고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의 세계를 맞춰서 마지막 순간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 갖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실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은 자가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여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선후의 목사님들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 필라델피아가 벌컥 뒤집힐 정도로 바로 거듭남의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펼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신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